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. 우리 7170번님, 저는 수우파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모니카 누님의 컴백홈 댄스였습니다. 계속 와 미쳤다 대박이라는 말만 했다니까요. 혹시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? 라고. 이거 패러디 되게 많이 되지 않았어요? 그리고 또 심지어 우리 또 동료 코미디언 후배들이 네 밉제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그 막 나왔을 때 솔직히 어떤 생각을 했어요? 원래 배틀은 똑같은 노래를 같이 하잖아요. 네. 원래 한 곡을 계속 배틀을 하는데 이 수우파는 이제 노래가 이제 K-POP 나왔다가 이제 계속 맞아요. 바뀌는데 어떤 느낌이셨습니까? 제가 할 수 있는 장르가 되게 좀 많은 편이긴 하지만 힙합을 안 한 지 한 4년 정도 됐었어요. 아. 그리고 나서 이 수우파 나갈 때 장르가 많이 바뀌어 있다. 네네.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그 DJ분도 사실은 저를 아는 분이라서 저한테 맞는 음악을 주실 거로 생각했는데 DJ 솜. 네. 예. 네. DJ 솜 오빠가 제 옛날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컴백홈이 나왔는데 저는 너무 당황했던 거예요. 제가 요즘 계속 듣고 있던 음악이 아니어서. 네, 네. 근데 이게 몸이 자연스럽게 센터로 가요. 바로 센터로 가서 띵띵 하자마자 갑자기 못 오라 하다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센터로 가요. 음악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괜찮으십니까? 이거는 실례가 된다면 실례가 된다면 저희 잠시 일어나셔가지고 또 이제 또 많은 분들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. 네네네. 어디서 그 첫 부분이에요. 음악 어딨죠? 음악 이제 나옵니다. 예, 예. 진짜요? 예, 음악을 제 휴대폰을 트는 게 아니라서 감독님 부탁드리겠습니다. 컴백홈. 나 못 살아. 비니 없어? 커버. 요 요. 이렇게 타셔야 돼 리듬을. 아. Here we go. Let's go. 에이. 아이고. 예. 그때보다 더 멋있어. 그때보다 나 치과됐어. 지금 물건이 몇 개가 떨어졌어. 그 방송 때 보면은 셔츠가 등이 이렇게 마치 등 위에다가 뭐를 얹은 옷걸이. 그게 이렇게 들썩들썩고 제가 기본기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제가 바운스가 되게 좋아요. 사실. 와. 아 근데 이게 진짜 약간 핫 같았어요. 핫. 제 동생이 1화 때 처음 보고 바로 아 모니카 누나 나온다 이러면서 뭐라 성난 핫 같다고. 진짜 핫 같았어요. 핫. 네. 바로 그런 리뷰를 해주더라고요. 와 맞아요. 지금 우리 7744번님 진짜 미쳤다 찢었다라고 하셨고 지금 립제이님 앞으로도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. 네. 8400번님 립제이님 때문에 덕분에 와킹이란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. 립제이님 영상만 하루 종일 찾아보고 있는데 정의에서도 한번 뽐내주시겠어요? 네. 라고. 예, 요즘 와킹의 인기 진짜 그니까요 높죠 사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네. 이것까지 봤거든요 등 치고 앞치고 튜토리얼 네 등 치고 앞치고 이거 네. 네. 사실 진짜 너무 소름 돋는 사실이 셀럽5의 셀럽이 되고 싶어도 와킹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. 이렇게 해가지고 예. 그래서 그걸 몰라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도리도리 한번 했다가 예. 그걸로 바뀌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한번 와킹이 또 이런 거다 네 저희 한번 또 그쵸 저희가 그러면 이제 음악을 한번 주시나요? 예, 예. 어떤 음악을 주시죠?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. 네 음악 좀 부탁드릴게요 이야. 앞을 봐야 돼 난 여기를 봐야 돼 네네 여기서 해야죠 가자 오! 에이 헤이 끝났어. 와, 도리도리 해주세요, 선생님. 도리도리. 와. 와. 아. 오. 아니야. 와. 신났다.
너무 음악 끊을 때까지 저는 계속 할 수 있어요. 영원히 할 수 있는 친구라서 알아서 커트해 주셔야 돼요. 네. 아우 심장아. 아 되게 몸이 근질근질한데 못 추니까 계속 근질근질한 상태로 알죠. 와 깜짝 놀랐습니다. 와 우리 권다비님이 마성의 손놀림이라고 해주셨고 김성경 씨 몸이 진짜 어떻게 저렇게 부드러워요라고. 아이고 와 어떻게 그러지? 예. 되게 하고 싶게 하고 싶은데. 근데 효원이가 특별히 좀 근력이 좀 대단한 편이긴 해요. 정말 대단한 근육을 갖고 있긴 해요. 그 코어가 장난 아니더라고요. 등 근육이 진짜 여자 댄서 치고 정말 화나 있어요. 기립근. 네. 아, 데드리프트 많이 하십니까? 아유 그건 아니었는데 계속 이렇게. 저 옛날에 트레이닝 할 때 제가 모래주머니를 차고 했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기립근이 발달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 실수 리커버리도 봤거든요. 여기. 아, 네. 잘하셨어요. 넘어지자마자 이렇게 딱 하는데 아, 저 사람은 진짜 와, 미친 사람이다. 예.